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백민철. Alarm clock. Alarm clock. Alarm clock. Late for. Late for. Late for. Late for. 그럼 late의 뜻은 뭘까요? 늦은.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Late for.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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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는 뜻이 뭐 비슷한 뜻이 두 가지인데 C는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C 또는 무슨 C로 사용됩니까? 하나 C, 이름 C.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일 때는 필요하다. 필요하다일 때는 하다 C고요. 필요, 아이고 필요란 뜻일 때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 C로도 쓰입니다. Need. Wake up. Wake up. Wake up. 자, wake up의 특이한 점은 누구누구를 깨우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깨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잠에서 깨어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흔들어 깨우는 것도 wake up이고요. 네가 스스로 잠에서 깨는 것도 wake up인데 그게 뭐가 어쨌다고요, 선생님? 자, 이게 특이한 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make의 뜻은 뭐예요? 만들다. 오케이. 얘는 만들다란 뜻을 갖고 있지 만들어진다란 뜻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 무엇을 만들다고요. 얘는 누구누구를 깨운다. 이런 점에선 둘이 비슷한데 근데 얘는 누구누구를 깨운다 라고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누가 다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레이트. 오케이. 레이트의 뜻이 두 가지였죠? 뭐하고 뭐? 늦은, 늦게. 늦은과 늦게. 이거는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늦은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고? 늦게란 뜻일 때는? 어찌 시. 오. 어찌 일어났다고? 늦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아침? 늦은 아침. 오케이. 그래서 11시쯤 이런 시간을 보고 뭐라 한다? 영어로 late morning. late morning. Then. Then. Okay. Then의 세 가지 뜻. 그때.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 하고 뭐? 그러면. 그러면 이 세 가지 뜻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 then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then이 문장 속에서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뭔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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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의 뜻이 뭐였어요? 항상. 항상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일까요? 어떤. Hey, 어찌 시죠? 됐습니까? 어찌 배가 고프다고요? 항상 배가 고프대요. 어찌 배고픈? 항상 배고픈. Hey.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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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고요.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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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ually 무슨 시예요? 이름 시. Hey, usually 뜻이 뭐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니까 얘는 어찌 시죠? 그렇습니까? 이건 뭐하고 성격이 비슷하냐? Always 하고 뜻은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합니다. Always의 뜻은 항상. 항상 배고파. 보통은 배가 고파. 어찌 배가 고프다고? Always hungry. Usually hungry. 어찌 hungry? Always hungry. 하면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이러겠죠. Usually hungry. 아, 난 그냥 특별한 게 없으면 뭐 어떤 사람은 뭐 always angry 이런 사람도 있죠. Oh, usually angry인 사람도 있고요. 어찌 angry, always angry, usually angry. Usually. Sometimes. Sometimes. Sometime 아니고요. Sometime 비교해서 이게 없는 sometime의 뜻은 언젠가는이란 뜻입니다. Sometimes는 무슨 뜻이었죠? 가끔. 가끔 때때로 이런 뜻이고요. 무슨 시죠? 오케이. 그래서 어찌 배가 고프다고요?
가끔 배가 고프다. Sometimes hungry. Always hungry. Usually hungry. 성격은 비슷한데 오케이. 빈도가 다르네요. 빈도. 그럼 Will. 네? 제가 어제 보려고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8월에 끝내버려가지고. 와, 되게 빨리 해버렸네. 그래서 얘는 무슨 씨? 이름 씨죠. Will.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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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 어찌 씨. 오케이, 무슨 뜻이니까? 다시. 오케이, 어찌 하라고? 다시 해라. Do it again. 그거 다시 해. All around the room. All around the room.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All around the room. Make a loud noise. 오케이, 그래서 make는 무슨 시고? A loud nois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 얘가 어떤 시겠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을 만들어요 너는? 라운드 노이즈의 뜻이 뭔데? 시끄러운 소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데 이거?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네, 얘 무슨 씨야? 좀. 그래서 무슨 씨야? 이름 씨. 오케이, 이름 씨니까 무엇에 대한 대답이고 이름 씨죠. 노이즈. 무슨 씨예요? 이름 씨. 뜻이 뭐였어요? 좀.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n the morn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 Even. 무슨 시예요? 어찌시죠. 심지어는 침대 밑에까지도 어찌 침대 밑에까지도? 심지어는 침대 밑에까지도 Even under the bed 이러면 되겠네. 심지어 침대 밑으로도 Even under the bed. Move. 무슨 시예요? 하다시 Loud. Okay. Loud. Loud는 뜻이 두 가지 있었고요. Okay. Loud noise 할 때는 무슨 시? 어떤 시? Okay. 그 다음에 됐다. Will. 무슨 시예요? 양념시. 그래서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사용된다. Find. 자, 여기 있네. 여기 찾다가 하나 더 나와요. Find. 근데 여기 있구나 할 때는 find 쓰고요. Find. 무슨 시예요? 하다시. Until. Okay, until 이런데 until이고요. 지금 지금까지 하고 싶으면 until now. 내일까지 하고 싶으면 until tomorrow.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무슨 시계? 전치사죠. 그래서 until now, until tomorrow. 물론 뜻은 다르지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고요. Turn off. 그래서 turn은 무슨 시예요 그러면?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면 켜다는 뭐 뭘까요? Turn on. Turn on이죠.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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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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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never 무슨 시예요? 어찌 시입니다. 절대 배고프지 않은. Never hungry. Never hungry. 가끔씩 배고픈. Sometimes hungry. Sometimes hungry. 보통 배고픈. Usually hungry. 항상 배고픈. Always hungry. Always hungry. Never. Never도 걔들하고 비슷한 성격의 빈도를 나타내는 어디시네요. Get out of. Get out of. Get out of. 네, 형이 갑자기 네 방에 부숙 들어오면 Get out of my room 이러면 되겠죠. Get out of. 내 방에서 당장 나가. Get out of my room. Get out of. 또는 뭐 Get out of here. 여기서 당장 나가. Get out of. Sleepy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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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epyhead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뭐하고? Sleepy. 하고? Head. Sleepyhead 뜻은? 좀 돌린. 돌린. Head는? 머리. 졸린 머리래요. 잠꾸러기. 머리가 항상 졸린가 봐. 오케이. 그래서 쓰기 시험지 여기 있으니까 잘 치시고요.